왜냐면 요즘 자녀가 한 명이잖아요. 원진살하고 상추살이 있죠. 원진살은 살 수 있어요. 상추살은 못 살아요. 그분들은 웬만하면 떨어지는 게 좋다 이러죠. 편안하게 좀 떨어져 사세요.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가 와요 몸에. 조금 놔주세요. 서로가 떨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조금 어려운 질문이고 힘든 질문이고 저희가 답하기가 참 방송에서는 참 대답하기가 힘든 거예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며 잘 사는 사주가 있습니까? 라고 젊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또 부모님들은 마마님 이해를 제가 데리고 있는 게 이해가 좋습니까? 제가 괜찮습니까? 라고 정말 냉정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자녀가 한 명이잖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마마님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성공합니까? 떨어져 사는 게 성공합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옛날로 따지면 고향을 떨어져 등지고 사는 사주를 얘기해요. 그런 사주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 떨어져야 성공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원진살 들어보셨죠? 덕분 씨. 원진살하고 상추살이 있죠. 원진살은 살 수 있어요. 상추살은 못 살아요. 원진살은 그래도 살 수가 있는데 상충살은 못 살아. 왜 상충살은 못 살냐면요, 상충살은 거의 형살이 끼어있죠. 형살이 끼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소띠랑 말띠는 원진이에요. 뭐예요? 원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은 가도 돼요. 부모하고 안 떨어져도 돼요. 그러나 소띠하고 개띠는 어떻게 돼요? 상충이에요. 이건 가면 안 돼요.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성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사주가 있죠. 그분들은 웬만하면 떨어지는 게 좋다 이러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수성가를 하셔야죠. 암영상에 제가 그랬죠. 자수성가. 여러분들은 자수성가를 놓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다 댓글에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너무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자수성가의 뜻을 알려달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냉정하셔야 돼요.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내 띠하고 자식 띠하고 딱 봤을 때 이거다 싶으면 그냥 편안하게 좀 떨어져 사세요. 자식도 성공하고 부모도 건강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인데 하고 품어버리면 아이는 성공을 못하고 부모는 아파요. 아프고 자식이 자꾸 다치죠. 뭘로 다치냐? 뜨거운 물에 대버리고 자꾸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가 와요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은 조금 놔주세요. 서로가 떨어지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띠가 그럴까요? 진축술미라고 그래요. 용띠, 소띠, 개띠, 양띠, 그 다음에 범띠, 원숭이띠, 뱀띠, 돼지띠,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 이렇게 엮여버리면 여러분 조금은 힘이 들어요. 부모와 자식과 띠가 이렇게 합쳐져 버리면은 자식도 힘들어 버리고 부모님도 자꾸 자식이 미워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띠에 걸려버리면 잠깐 떨어지세요. 이 아이가 성공할 때 잠깐 외국을 내모시든가 잠깐 떨어뜨려 버리면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영상에 그랬어요. 저는 철학 쪽은 잘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철학 전문이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이 전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띠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 띠를 따로 상담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이 내용만 가지고 원진살은 그나마 괜찮아요. 상충살은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왼수 같은 거 또 봐요 우리가. 응? 지지고 복구고 싸우고도 또 보지만 상충은 깨지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라서 상충살을 끼신 분은 부모와 자식과 좀 떨어져야 되고 원진살은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왜 원진살은 그러잖아요. 돌아왔으면 또 봐야 되고 보면은 왼수 같고 또 돌아왔으면은 보고 싶고 그게 원진살이고 상충살은 계속해서 전쟁이 치르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는 게 상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내 자녀하고 성공을 시켜야 되고 부모 또한 안 아파야 되고 건강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 싶으면은 이 사춘기 있을 때는 조금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려지고 그러면 자손이 성공할 수가 있고 부모도 안 아프고 애틋하단 말이에요. 근데 형살하고 상행살이 껴버리면 힘든 거예요. 이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진살은 되나 상충살은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으시면은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주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 여러분이 많이 흔들리고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듯이 소띠가 개띠랑은 안 돼요. 양띠랑은 안 돼요. 무슨 띠죠? 양띠입니다. 양띠는 개띠랑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상충살이 껴있으면 안 됩니다. 상충살이 껴있으면은 개띠가 뱀띠거나 이런 띠에는 시끄러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상충을 맞은 자식과 부모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둘 다 고통스러워하니까. 덕분 씨도 오늘 집에 가서 엄마랑 덕분 씨랑 띠가 뭔지 펼쳐놓고 한번 봐보시면 알 거예요. 알았죠? 입니다 봤습니다. 같이 살아도 된답니다. 고맙습니다.